가자 가자 어서 가가 여기서 들어가죠 시금새 가자 시작 가자 가자 어서 가자 네 잘하셨어요 가자 가자 어서 가자 시작 하셨어요. 백두산 덜에서 덜미에 이렇게 하면 덜에서 또 악센트를 주면 덜미에 이렇게 돼요. 근데 거기를 백두산 덜으다가 해야죠. 덜 리을 받침이 얼로 가서 붙어야 돼요. 덜미에서 미에 해저물어 간다 요거요 백두산 덜미시다 백두산 덜미에 해저물어 간다 맞아요 제가 설명 잘못했나? 여러분들이 제대로 했는데 내 귀에만 이렇게 들렸나? 덜미에 나 이렇게 들리는데 나는 덜미에 이러면 뒤에 시금새를 만들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덜미에 해저물어 간다 이거야. 덜미 이렇게 하면 뒤에 시금새를 어떻게 만들 못 만들거든요. 백두산 시작. 백두산 덜미에 해저물어 간다 그렇죠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덜미미미이야 천천히 미 근데 그거를 빠르게 하니까 덜미미 목젖이 빠르게 흔들어지는 거죠. 미에 해저물어 간다. 이것도 근데 노래가 맛을 내는 그 요령이 해저물어 간다 이렇게 하면 맛이 안 나. 씩씩하기는 한데 어떻게 해야 막 맛깔스러운 맛을 내냐 하면 이런 해저물어 간다 이거. 해저물어 이렇게 하는 거하고 해저물어 어떤 게 더 맛깔스럽게 들리세요? 그렇죠. 해저물어 간다. 그러니까는 그 우리 이 민요는 이제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 막 이거냐? 아, 이런 소리를 낼 줄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해저물어 간다. 이 맛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해저물어 가 이런 식으로 그런 거를 조금 사용하면서 하면은 훨씬 더 맛깔스럽게 맛을 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이해 가셨나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가자 가자 시작 가자 가자 어서 가자 우리는 다 천재들인 것 같아. 한 번 말하면 다 알아들어. 그죠? 나는 이렇게 나이 어린 애들만 빨리 알아듣고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 조금 그래도 이렇게 있잖아. 그지? 그런데도 탁, 이제 이해를 빨리 하니까는 또 그 소리를 빨리 내시네. 그 다음에, 청천하늘엔 별도 많고
시작. 그렇죠. 자, 참별도 많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뭐 누가 뭐라래. 근데 참별도 많고 요거 하고 참별도 많고 어떤 뒤에 거가 더 듣기 좋지 않나요? 그렇죠. 참별도 많고 많고 요거야. 청천하늘엔 산별도 많고. 시작. 청천하늘엔 산별도 많고. 그렇죠. 이내 가슴엔 희망도 많다. 시작. 이내 가슴에 희망도 많다. 그렇죠. 청천하늘엔 찬별도 많고 이내 가슴엔 희망도 많다. 청천하늘에 산별도 많고 이내 가슴에 희망도 많다. 풍년이 온다네 풍년이 와요. 풍년이 온다네 풍년이 와요. 예, 잘하셨어요. 와에서 여기는 와 요 부분이 시김새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강산 삼천리 풍년이 와요. 이강산 이강산 삼천리 풍년이 와요. 풍년이 온다네 풍년이 와요. 이강산 삼천리 풍년이 와요. 네, 그 다음에 싶어지나 치고 싶어지지. 여기서 시김새 들어가죠. 자, 서산에 시작. 서산에 지는 해는 치고 싶어지나 날 버리고 가시는 님 가고 싶어 가나. 너무 길게 막 빼지 말고 나 이렇게 끊으세요. 서산에 지는 해는 치고 싶어지나 날 버리고 가시는 님 가고 싶어 가나.
하셨어요. 그러면 처음서부터 연결해서 쭉 불러볼게요. 아리랑 시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거기로 넘어간다 너를 버리고 가시는 니 심히 넘어가서 발병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가자 가자 어서 가자 백두산 덜미에 해정으로 간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천산 하늘에 산별도 많고 이내 가슴에 희망도 많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풍년이 온다네 풍년이 와요 이강산 상천리 풍년이 와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서산의 눈에는 쉬고 싶어지나 날 버리고 가시는 가고 싶어 가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첫 이거 교재 가지고 하는 첫 수업 아리랑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번에는 그 아리랑 말고 뭐지? 응? 미량 아리랑. 예. 다음번에는 이제 미량 아리랑을 배워 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